마태도 보면은 마가의 자료를 많이 이제 수정하거든요. 수정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이 마태나 누가 자체는 마가복음을 되게 신뢰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순서를 거의 마가를 많이 따라요. 뭐 마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마태에 비해서 누가는 좀 더 마가의 순서를 좀 더 바꿉니다. 이렇게 한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Q를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분 혹시 손기현 사모님 제가 Q 얘기할 때 Q에 대해서 제가 뭐라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고 혹시 기억나세요? Q복음은 가상복음인데 예수님의 어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예, 담겨져 있죠. 여러분 산상수훈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겠는데 그 교훈과 어떤 윤리적인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Q에는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나 아니면 이제 그 특히 순환사와 부활에 대한 이런 얘기들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죠. 왜냐면 이제 바울이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나오지만은 주로 어록으로 되어 있고 마가에는 안 나온 자료를 우리가 보통 Q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Q 순서를 누가복음 예를 들면 Q 뭐 7장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게 어디냐? 누가복음 7장 16절에 나와요. 왜냐면 누가의 순서를 따라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갖다 바꿀 때 누가는 마가의 순서를 거의 따라요. 마태보다. 그러니까 Q도 자기가 Q를 이렇게 인용할 때 Q의 원래 Q의 순서를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따라서 Q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학자들이 Q 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8장 뭐 14절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구절 쓸 때 아 요거는 누가복음에 그걸 얘기한다라고 제가 학교 도서관에 그 클라펜버그가 옛날 저희 클라먼트 저희 학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Q 연구 대가거든요. 인터내셔널 Q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크리티컬 에디션, 비평 본문 Q의 비평 본문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어요. 영어로 그 크리티컬 에디션 오브 Q인가 그 안에 그 클라펜버그 그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옛날에 김명수 교수님 그 저기 부산장신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조태현 교수님 소빅천 교수님 박인희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나혜숙 박사님 나혜숙 교수님이 휴 제가 봤을 때는 김명수 교수님은 너무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왜냐면 Q가 좀 과격한 유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읽어보세요. 굉장히 급진적인 제자도를 요구하죠. 그죠? 왜냐면은 뭐 뭐라 그러지? 그 너희 뭐 오른손의 장사를 찍어버려라 이것도 하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진짜 읽어보세요. 되게 정말 그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급진적인 윤리 정말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요. 예. 그래서 김명수 교수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요새는 좀 안 하시는데 조태현 교수님이 초기에 Q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서 여러분 1990년 92년 뭐 그때 조태현 교수님이 이제 둘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기독교 사상에 보면 Q에 대한 글을 많이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빼먹었는데 조태현 교수님의 예수운동이라는 책 있죠. 그 책에 보면 Q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요새는 이분은 이제 Q는 별로 안 하세요. Q는 안 하시고 마가복음을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혜숙 박사님이 그 울펜스탁이라고 미국 출판사에서 지금 여러분이 그 복음영상 기원 그걸 영어로도 먼저 출판하셨어요. 영어로 그리고 그걸 갖다 한글로 좀 다시 내신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좀 더 쉬운 버전이죠. 그러니까 나혜숙 박사님 그 책이 그러니까는
그 각주도 별로 없고 이게 술술술 넘어가지만은 이게 내용 하나하나가 좀 이렇게 깊이가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읽기는 쉬워요. 나일 박사님과 그다음에 뭐 장신대 뭐 설충 교수님도 좀 하시는데 그보다 이대 박인희 교수 그다음 뭐이 정도 우리 한국에서 학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근데 외국은 굉장히 많죠. 그럼 왜 학자들이 큐에 대해 연구를 잘안 할까? 왜안 할까요? 핵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우리가 쭉 찾아봤잖아요. 그죠? 예.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이런 말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조금 나와요. 예수님은 주로 주구장창 뭘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뭐 기적을 행하시고 약한 자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장 중요한 또 확장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이제 마태나 누가나 마가에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르게 어떤 성장한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Q는 어떻게 보면 좀더 예수님의 역사 예수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이었는가를 집중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마가나 바울은 그걸 신학화시켰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게 마가복음도 자기의 신학을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어떤 자료들을 이제 편집했다는 걸 제가 많이 보여줬어요. 지난번에 복음에 대한 어떤 그 귀절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마태와 마가와 비교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왕권을 요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것도 보여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 시간에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가장 큰 공헌은 그 유대란 작은 나라에 있던 예수 운동을 세계화 시켰잖아요. 세계화 시킬 때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레코 로마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세계화 시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복음을 그냥 십자가 사건을 딱 압축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그걸 살리셨다 이걸로 딱 압축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이라 생각하면 이제 요새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공헌이죠. 예. 근데 마가도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Q는 안 그래요. Q는 일제 그런 게 없어요. 일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셨는데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예수의 어떤 신성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이 이제 거칠게 쓰여졌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 인간적인 모습 이걸 다 그대로 담아내요. 예.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겠지만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나약하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 거의 그냥 그대로 담아냅니다. 근데 마태나 누가로 갈수록 그것이 교정돼요. 정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본문서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건데, 서론 쪽 얘기하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과복음서 하면은, 두 자료서는 마가 큐를 얘기하는 거고, 네 자료서는
누가의 특수자료, 마가, Q 마태의 특수자료, 이걸 이제 네자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평의 이제 공간복사의 기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마태복음이 우선, 마태가 우선 뭐 이제 쓰여졌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탐슨 성경이나 뭐 이런 성경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나온 이런 거 보면은 역사의 평이 다 반영이 안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서론 같은 거 보면 뭐 마태복음이 뭐 55년에 기록되었고 뭐 이런 게쭉 나오고 처음 기록되고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이제 역사비평 있기 전에 교회에서 보통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라 하지? NIV 그 어플리케이션 바이블 아마 그거는 이제 역사비평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뭐 탐슨 성경이나 뭐 아가페 성경 이런 보면은 다 이제 서론에 보면은 뭐그 전혀 반영이 안돼 있죠. 예. 근데 또 관주에 가면은 또 반영을 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 16장. 16장 9절 한번 보세요. 16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어떤 성경에는 그 한글이나 영어로 옆에 이렇게 딱그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는 성경 없어요? 제 성경이 있는데 한 있죠. 예.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온, 저는 NIV 해설 성경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한글 성경인데. 이게 아가페에서 나온 건데, 아가페에서 나온 거는, 그래도 역사, 어휴, 막 떨어져 버리네. 역사비평이었던 그것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표하고 밑에다가,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10절이 없음. 이렇게 딱 나와 있고. 여러분, NIV 성경은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영 성경을 보라고 하는데, NIV 성경을 보면은, The earliest manuscript and some other ancient witnesses do not have a verse 9 to 20. 뭐냐면은 초기에 중요한 사본하고 아주 또 몇몇 사본들은 9절하고 20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결론 뭐냐?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우리 한글 성경에도 좀 반영이 돼 있어요. 이건 역사비평의 결과거든. 여러분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8절이 끝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없죠. 근데 이 아가페나 이런 성경이 어떤 경우는 뭐안 하지 어떤 경우 또 이렇게 반영을 했나? 왜냐면 영어 성경이 워낙 정확하게 이걸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한영 성경을 보라라고 한 이유가 그래도 영어 성경은 그래도 좀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그 역사 비평의 방그그 연구 성과들이 여러분 역사 비평을 너무 이렇게 뭐 자유주의적이다 뭐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서구 역사에서 200년의 연구 우리가 이미 1800년부터 이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학자들의 결론 뭐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절은 후대에 삽입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정설입니다. 왜 삽입됐냐? 왜 삽입되었을까요? 마가복음 보면은 여자들이 너무 두렵게 끝나요. 그죠? 16장 1절서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졸리기도 하니까.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끝나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우울하잖아, 그지? 부활했는데 이 여자들은 그 중요한 남자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끝나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울해요. 후대에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후대의 이 삽입은 마태복음이 그걸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복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로 세례를.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뭔가 힘차게 그리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런 것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예. 네. 이제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정설은 그렇다. 16장 8절에서 20절은 중요한 사본이 없어요. 중요한 사본인 것 같은데, 바티칸 사본이라든가, 에프롤, 시나티쿠스 사본이라든가, 이런 사본들이에요. 이거 없어요. 좀 이렇게 어떤 차이점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좀 더, 그래서 이제 마태나 누가는 이런 것들을 마가의 어떤 엔딩, 마가의 끝내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좀 이게 좀 비관적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희망차게 바꾸죠. 마태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을 내가 여기 집어넣었나? 이게 다 나오질 않아가지고, 여기 있구나. 한번 봅시다. 이 34쪽 보세요, 34쪽.